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0월 22일 일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증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토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일요일 경마입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 초반전 중반전에 좋았죠. 아주 싹쓸이 분위기로 가고 뭐 A급 한방 상한가도 찍고 배당자리도 좀 잡고. 아, 근데 후반부에 승부처가 이리 삑사리 저리 삑사리가 좀 났습니다. 아, 좀 아쉬웠는데요. 자, 뭐 하여튼 오늘 7개 경주가 총 적중을 했는데 뭐 이거 적중 결과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또 다 만들 거니까. 자, 오늘 바로 일요일 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토요일날 초중반에 분위기를 후반부까지 좀 이어갔어야 되는데, 아, 후반부 승부처 한 두세 개에서 진상을 떨었어요. 좀 아쉬움이 남아서 오늘 일요일 경마는 마무리까지 좀 잘해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입니다. 자, 2, 5, 8, 10, 11, 부산은 1, 2, 6.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10경주, 11경주. 부산은 2경주와 6경주입니다. 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현금으로 계좌이체,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특히 일요일 날은 조금 더 많은 회원님들이 몰려들어오시기 때문에 당일 날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고 밤늦게도 괜찮으니까요. 새벽에도 괜찮고 입금해놓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오늘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요. 제가 승부처를 다 목요일 날에 원래 승부처를 다 뽑아 놓는데, 아, 승부처 메인 승부처하고 A급 승부처를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수정을 좀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일요일 경마가. 자, 먼저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육군 1300 별정 A형 2세 오픈 루키2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이죠. 뒤에 보면은 배당판이 뭐 강하게 팔리는 놈이 4두가 있는데, 자, 물론 이 4두 안에 대가리가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달러박스 승부가 되겠는데, 자, 예측권 10장. 자, 요번 경주의 포인트는, 자, 이 4번 말 럭키파티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죠. 근소하게 현장에서 요놈이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자, 4번마 럭키파티를 보면 안토니오 기수가 세 번째 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직전 두 번 탔던 모양새를 보면 못한 게 없어요. 선입권에 딱 붙어가지고 최선 전개로 뽑아냈는데, 물론 상대 마필들이 잘 뛴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에는 인기 대가리 팔렸죠. 별다른 전개가 무리한 게 없었는데, 자, 이 안토니오의 약간 과인기가 좀 실린 거 아닌가. 안토니오의 과인기가 좀 실린 것 같다. 자, 그래서, 자, 요번 첫 번째 승부처 2경주의 포인트는요, 이 4번마 럭키파티가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자, 나머지 세놈 중에 한 놈이 되겠죠?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차게 뭐 때리고 바치기 정도 공략을 하면 큰 배당은 아니지만 첫 번째 승부처로 손색이 없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첫 번째 승부를 이경주 달러박스 승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오경주인데요. 요게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여기서 상한깜방 시원하게 때려야 되겠습니다. 오경주. 자, 5군 1200 핸디캡이고요. 자, 인기마 접전입니다. 직전 경주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11번 마 라운더 탑인데요. 라운더 탑. 야, 얘가 지금 뭐 당연히 대가리로 팔리죠. 라온 시리즈 혈통값도 하는 거고. 최범현이가 데뷔 2전 만에 선입전개 잘 펼치면서 재축 2호 같이 또 출전을 했죠. 4착을 했던 재축 2호. 8월 26일 경주에는 재축이하고 같이 1, 2착이었는데 이 재축이호가 다음 경주에는 4착으로 입상에 실패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요번 경주도 자, 이게 최외곽 11번 게이트에 경주 거리도 1200으로 늘어났어요. 경주 거리도 늘어나고 11번 게이트 최외곽이고 과연 물론 뭐 최범현 기수가 노련하긴 합니다만은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제가 이 재축이어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라운더 탑하고 재축이어가 같이 들어왔던 8월 26일 경주였는데 자, 그 다음 경주에 재축이어가 어떻습니까? 대길이 딱 팔리고는 바로 부러졌죠. 승분 전에 바로 부러졌습니다. 자, 요번 경주, 이, 재축이호도 부러진 이번 경주인데, 그때 대가리를 쳤더라도 잘 타고 우승했던 11번 마, 라운더 탑이라는 마필이 현장에서 강력하게 왕대가리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요거는 때려야 되겠습니다. 자, 예측권 20장. 요것도 상한깜방 시절이 바릅니다. 자, 11번 라운더 탑을 뒤로 돌리고요. 자, 이번 경주에 전개 불안하고 경주거리 늘었고 과잉기가 실린 11번 라운더 탑을 때려잡을 조철의 달러박스죠. 요놈을 놓고 11번 라운더 탑은 안고만 가면서 뭐 굳이 버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자 조철의 아나짜리 또 멋지게 달러박스 한 마리 딱 세워놓고 시원하게 상한깜방 조철 스타일로 깔끔하게 한방또 멋지게 때려낼 테니까 8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승부는 이제 중반부, 후반부로 넘어가는데요. 자, 8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짜리. 자, 오랜만에 찍어먹기 경주가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직전에 외곽 뺑뺑 돌면서 우리 마권을 패죽였던 한 놈이 나오죠. 바로 4번 마 이다나은입니다. 제가 재떨이라고 재떨이라고 이날 우리 돈 많이 죽였습니다. 송재철이가. 조금 본인이 탈때 인기마 같으면 좀 신경을 쓰고 공부도 좀 하고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모르겠는데 뭐
하리라고 믿습니다. 기수들도 다 영상 틀어놓고 공부하는데, 내가 과연 몇번 게이트에 있고, 어느 자리에 들어가고, 몸싸움을 어디서 하고, 어느 타임에 출입을 하고, 딱 계산이 돼 있어야죠. 얘는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전개를 펼칠 때가 많아요. 고참 기수 아니에요, 송재철이가. 좀 요번 경주는 구장마방에서 또한번 송재철이한테 기회를 줬는데, 뭐 이러다가 뭐 세영이나 누구한테 뺏기면 열받잖아요. 이거 이제 하다 안 되면 뺏기는 거지, 이번에 안 되면. 자, 4번 마 이다나은 요번 조판에는 대가리다. 8경주 세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아, 달러박스가 아니죠? 세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찍어먹기 승부. 찍어먹기 승부. 제가 이거를 글을 영상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가, 현장에서 이렇게 보실 때 시끄러워서 못 들으면 이 카피 써놓은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요번 경주는 어떤 경주구나 아시라고 일부러 글을 써놓는 겁니다. 자, 8경주 찍어먹기 승부라 그랬어요. 4번 마 이다나은을 대가리로 놓고, 자, 이번 경주에 4번 마 이다나은도 현장에서 보시다시피 다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기 때문에 평균 배당이 좀 높을 거예요. 평균 배당이 좀 높고. 특히 4번 이다나은을 대가리로 이 3번 마 파인캠프가 4번, 3번이 대길이로 갑니다. 최저 배당으로 가는데, 자, 4번, 3번이 3번 파인캠프가 대길이로 팔리기 때문에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간다. 8경주 요거는 딱 걸렸어요. 자, 세 번째 찍어먹기 승부. 찍어먹기 요건 딱 걸렸습니다. 4번마 이다나은을 놓고요, 아나짜리 두놈 중배당 이상 나올 두 놈을 노릴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8경주 4번 이다나은을 놓고 찍어먹기가 들어가니까, 요거 현장예상 청취 잘 하셔가지고 요거 짭짤한 아마 중배당이 나올 겁니다. 자, 요번 경주는 안쪽으로 들어간 4번마 이다나은은 대가리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이제 메인 승부 10경주, 11경주 두 개가 남았죠? 자, 9경주, 10경주. 자, 혼합 3군 18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고요. 배당을 좀 노리는 경주입니다. 안 팔리는 아나짜리 한 15배짜리 완짱을 한번 노린다 그랬는데요. 자, 이번 경주 박태종 기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7번 마 콩코드 스퍼트. 콩코드 스퍼트. 요거 직전 경주에 우리가 완짱으로 한방 찍어 먹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7번 콩코드 스퍼트, 카우보이 칼 새끼인데. 자, 이번에는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어요. 직전에 감량 이점으로 승군전에도 그대로 갖다 꽂았는데, 선행을 편하게 갔는데요. 아, 요번 경주는 이 바로 위에 5번 논스톱 기상이라는 마필이 지지고 나갈 것 같고, 3번마 원더풀 인디도 있고, 자, 선행을 편하게 가면 좋은데, 선행을 편하게 가면 좋은데, 선행을 편하게 가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외곽에서 힘을 좀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따라가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승분전에 부담 중량까지 늘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악재가 이번 경주 7번 마 콩코드 스피드를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이번 1800 경주로 펼치는 10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상한깜방 때려야죠. 상한깜방 때려야죠. 자, 요 7번 마 콩코드 스포트가 불안합니다. 아, 인기 대가리 팔리는 콩코드 스포트가 불안하고, 아, 지금 여기 최근 상승세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을 했는데, 자, 그 중에 한 마리, 요번 경주 콩코드 스포트 정도는 요놈이 충분히 때려 까고, 이길 수 있겠다. 달러 박스 놓고 배당에다 완짱.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15배 정도 한 방으로 노리는 15배짜리 메인 승부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요거 상한깜방 가야죠? 여러분들과 함께 멋지게 하이파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콩코드 스포트를 이길 아나짜리. 조철이 또 열심히 공부해 놓은 놈. 눈알 빠지게 공부해 놓은 놈. 그 놈을 놓고 한 15배 완짱을 노리면서 두 번째 메인 10경주 현장 예상 함께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경주까지 왔습니다. 11경주. 1등급에 1400, 레이팅 140점까지고요. 자, 1등분이라 대가리 상금이 6천만 원입니다. 승부이지 만땅들이죠. 여기서 뭐 가고 안 가고가 어디 있어요? 1등급 이런 경주에 뭐 가고 안 가고 있다. 뒤통수 한대 때려버리세요. 그런 애들은. 자, 요번 경주 제가 요 위에 분명히 터져 있다. 이거는 액면상 터져 있다. 제가 한번더 요놈 놓고라고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렸습니다. 우리 메인 승부로 한방 때려 먹은 놈한놈 다시 한번 노립니다. 자, 7번 마 장산 클리어가 인기 1위입니다. 인기 1위. 자, 요번 경주는 앞선 전개가 그렇게 만만치 않죠. 자리가 앞선이 두터워집니다. 자,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가 조금 꼬일 수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2번 빅터문, 4번 바이스로이, 6번 레전드 데이, 얘네들이 빠르죠. 자리를 어떻게 잡고 가느냐가 문제인데, 자, 이번 경주에 7번 장산 클리어, 받쳐만 가는 마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다 그랬죠. 세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벤츠한테 또 때리러 갑니다. 간다면 가는 거예요. 자, 벤츠한테 때리러 가는데요. 7번 장산 크리어 정도는 이길 달러 박스. 조철이 하나 또 야몽야몽하게 골라놨으니까. 자, 요놈에다가 현장에서 완짱도 한방 어떤 놈에다 붙일지. 아나짜리 중배당에다가 한방 때립니다. 아나짜리 중배당에다가 한방 때려요. 요거 한두방 정도면 해결이 날것 같은데 아주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승부처. 1경주 메인이죠. 11경주 메인. 현장 예상 참고하셔가지고, 마지막 귀갓길 가시는 길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마지막 메인 승부, 멋지게 달러박 승부,
장학간방 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이제 부산경마는 초반 1경주부터 승부입니다. 1경주, 2경주, 6경주. 부산경마는 초반 2경주가 좋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1경주, 4경주, 6경주로 잡아놨었는데 4경주 대신 2경주로 바꿔놨어요. 자, 요놈도 바꿔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예상이 좀 늦게 올라갔는데,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1경주 승부에 들어갑니다. 국산 6권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경주입니다. 4번 플라잉칸 다실바 기수인데요. 얘가 못 뛴 게 아니에요. 직전에 컨트롤러하고 닥터리치하고 이 두 놈이 잘 뛰었습니다. 얘 둘은 승군전에서도 또 잘 뛰었죠. 자, 4번마 플라잉칸 다실바가 두 번째 올라갔는데요. 자, 이번 경주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놓고 차분하게 선입전개로 충분히 요번 경주는 대가리다. 요번 경주는 대가리다. 자, 4번 플라잉 칸을 놓고 후착 싸움인데요. 지금 2번 마 아라누리라는 마필이 얘가 대길입니다. 얘가 대길이에요. 자, 2번 아라누리 한번 볼까요? 자, 최상현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자, 얘가 대길인데. 데뷔전에 한번 동료이가 바닥 쳐놓고, 직전 경주 준호가 열심히 탔어요. 잘 탔어요. 안쪽 게이트로 들어와서, 직전에 7번 게이트였고, 요번에 2번 게이트. 상대 마필들이 사실 없기 때문에 대길이로 가는 거다. 숨어 있는 놈을 찾아야죠. 틀이 아니고. 자, 4번이죠. 대가리. 자, 4번 플라잉 킨을 놓고 숨어 있는 한 마리를 찍어 먹기로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첫 번째 찍어 먹기 승부. 자, 이 4번마 플라잉 퀸의 2번 아라누리가 대길이에요. 4번, 2번. 자, 요거는 현장에서 자르거나 받치거나 해놓고 아나짜리 하나 붙일 놈이 있으니까 제가 승부하자 그랬죠. 자, 깔끔하게 중배당으로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갈 테니까, 자, 부산 1경주 걱정하지 마시고, 적중은 뭐 필연이고, 주력 한 방이 들어오면 상한가로 한번 찍어 먹는 오늘 첫 번째 찍어 먹기. 부산 1경주였고요. 자, 다음 부산 2경주와 6경주가 메인이라 그랬죠. 제가 요거 4경주를 메인으로 하려다가 요 2경주로 바꿨어요. 요거 2경주가 좀더 적중에 자신도가 있기 때문에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2경주는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첫 번째 메인인데, 자, 2번 라운스트롱, 4번 럭키밴드, 6번 영광의 터치. 그죠? 자, 세 마리에 1번 원더풀 원, 9번 화이트 펠컨, 와이즈 보이까지. 은근히 접전입니다. 자, 그런데 서승훈 기수의 4번 럭키밴드가 기승 기수가 서승훈이기 때문에 요게 인기 1위 갈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는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들어가는데요. 자, 요거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번 가겠습니다. 4번 럭키밴드는
뒤로 돌려놓고 갑니다. 뒤로 돌려놓고 조철이 공부해서 복기도 잘 나오고 조교 만땅인 조철의 달라박스를 놓고 완장으로 갔다 중배당으로 한방 조집니다. 요렇게 완장. 자, 인기 1위 4번. 오늘도 여러분들 보셨듯이 인기 1위 수도 없이 부러지죠. 조철이 수도 없이 꺾어드리죠. 꺾으면 꺾는 대로 거의가 꺾어집니다. 자, 4번 마 럭키 밴드도 뒤로 돌려놓고. 자, 부산 이경주의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요거는 조판이 딱 걸려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적중에 자신을 가지고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방 바를 테니까. 자, 예측권 20장 승부. 현장 예상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육경주로 갑니다. 자, 2등급 1400 핸디캡 레이팅 80점이고요. 자, 은근히 혼전 접전인데요. 야, 요거, 재밌게 걸렸습니다. 제가 일부러 요 위에 인기 대가리입니다. 이거 1번지. 거기다 1번 게이트예요. 얘는 좀 징검다리 입장이에요. 선행을 시원하게 가면 갖다 꽂고, 선행을 좀못 가면은 퍼지고. 자, 선행 가는 1번지를 때려잡을랍니다. 요번 경주는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가죠. 근데도 얘를 때려잡을 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1번지라는 놈은요, 선행을 가면 시원하게 돌아요. 근데 선행을 못 가면 죽어요. 그럼 여기서도 온리 선행이야, 얘는. 선행에 올인을 해야 돼. 선행에 올인. 선행에 올인해야 되는데, 얘가 편하게 선행을 가기가 힘들, 그럴 조판이 보이기 때문에, 자, 요거 육경주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요번 경주에 얘를 좀 삐비적거릴 놈이, 자, 먼저 이 7번만 매직 클래스라는 놈이 있습니다. 7번 매직 클래스. 1번 게이트의 이점은 1번지가 갖고 있지만, 이 7번만 매직 클래스도 빠른 놈입니다. 비록 오크스에 나가서, 오크스에서도 선행 갔다가 죽었죠. 자, 박재희가 2km 감량에. 자, 송경윤이 뭐 손후배 이런 거 없죠. 대가리 상금 5천만 원짜리 2등급 게임인데요. 자, 7번 매직 클래스가 껄끄적거릴 수 있죠. 자, 또한 마리 요거 뭐가 있어요? 10번마 캐치 더 빅토리가 또 있습니다. 최시대기수. 얘도 선행 아니면 죽음을 달라요. 직전 경주도 선행 갔다가 결국은 직선에서 따였는데, 대길이 팔렸어요. 오랜 공백 이후에 나왔는데도. 제가 이거 노렸다가 아쉽게 1, 3착이었는데, 자, 10번마 캐치 더 빅토리도 요번 경주 얘를 건드릴 놈이다. 그래서 이 1번지가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요번 육경주는 오늘 두 번째 메인 벤츠한대 또 한번 갑니다. 벤츠한대 가자. 두 대는 부담 가고 한대 갑시다. 자, 예측권 20장 한방 시원하게 때리는데요. 1번지가 아닌 이번 경주 전개의 이점을 노릴 따라가서 잡을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뭐 현행 가는 놈 17텐 중에 한 놈은 갖다 꽂는 거죠. 그죠? 하지만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는, 메인승부 달라박스는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마지막 승부,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부산
실전 배팅 예상 함께 하셨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지금도 뭐 녹화하고 있는데 많이들 신청을 해 주시는데 밤 늦게도 상관없어요. 새벽에도 상관없고 특히 당일날 내일 일요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전에 대한민국 예상가 중에서 문자 신청이 가장 많은 예상가가 넘버원 조철입니다. 우리 뭐 선배, 후배, 동료들 전부 자타공인 대한민국 문자 예상은 조철이가 대가리다. 다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아요. 아침에 바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밤에 좀 한가할 때 입금해 놓으시면 저희가 오전 10시 전에는 무조건 다 발송을 합니다. 확인 문자를. 물론 그 전에 대부분 가겠지만은 늦게 하신 분들은 오전 10시 전에 다 가니까 입금자 성함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이제 만명 넘고 12,000명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일요일 초반, 중반, 후반 싸그리 한번 잡으면서 멋진 모습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